국민의힘 당권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저희 더 라이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이 전락이 빨리 됩니다. 자, 그렇게 선정된 첫 번째 주자. 뭐 아직 지지율은 이제 뭐 지금 시작이에요. 거의 안 보여요. 예. 솔직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이분 4선에다가요 예. 외교 경제통으로 아주 빛나는 대단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아주 아주 급한 분입니다. 지금 당대표 예비 후보가 6명인데 그 중에 이제 4위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주 초조하신 건 맞죠, 지금? 아, 뭐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아니, 덤덤해요. 아니 이걸 보세요. 보세요. 아, 근데 보시고도 그래요. 0.7입니다. 아, 저게 ARS 여론조사고요. 네. 이게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투표권자, 책임당원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맞죠. 그래서 아니 3,400명 가지고 ARS 여론조사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직접 투표권자인 책임당원 완전히 달라요. 정말 긍정적이십니다. 아,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본선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까? 아, 우리 최욱 앵커님하고 한번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한번 점심 내기 한번 해야 될게요. 지난번에 제가 못했는데. 아, 저는 정치인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예를 만드세요. 만기한 안착도 못지않게 윤상현의 검색량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덧셈 정치, 덧셈의 정당, 대통합의 정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확실히 뭐 이건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 남진 씨와의 사진을 이제 자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남진 씨가 나 김기현 모른다 해갖고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게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사진이라면서 남진 씨와의 사진 올렸는데 남진 씨가 밥 한번 먹은 사이다. 아유 민망해. 아니 밥 한번 먹고요. 통화도 몇 번 했어요. 통화도 하고 친해요? 그러면 저 사진 올리기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남진 씨의 반응이 아, 왜 저러냐면 이제 남진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하고 정책 성향이 워낙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입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한테 간접적으로 의견을 알려왔어요. 이게 또 남진 씨 입장 나오는 거 아니죠? 연락 한번 나오게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야, 저 같으면 이런 뉴스 나오면 좀 민망할 법도 할 것 같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네요. 저는 확실히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의 연간 검색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입니다. 첫 번째 검색어. 덧셈 정치. 당대표 출마 선언 자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덧셈 정치가 첫 번째 연감 검색어에 올랐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덧셈 정치가 무엇인지. 일단 우리가 화합하고 상생해서 원팀이 되자는 겁니다. 과거에 뺄셈 정치 한 예가 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이 태동이 됐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저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던 친박 의원들 공천 탈락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103석 의석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로 가자.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한 팀으로 뭉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셈으로 뭉치기 위해서는 친윤 후보든 비윤 후보든 또 친윤이든 비윤이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서 이탈자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반윤의 이 딱지를 붙이고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 승리하겠습니까? 아이씨,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팀 정신, 상생의 덧셈 정치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압박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의 주체가 또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주체였지만 일단 우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권 교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말로 정치 어땠습니까? 이 속된 말로 문민 독재화 됐죠. 경제 정말로 폭망했습니다.
외교? 제가 외통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악의 외교 관계였어요. 안보? 정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전히 사기극이었습니다. 완전 핵무장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 5년을 일단 마무리하는데, 종식시키는 데는 윤석열 후보라는 하나의 상품을 우리가 끌어들인 거죠. 아. 영입을 해서 정권교체.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상현의 연간 검색어 두 번째 검색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진윤이다. 아유,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김기현 후보는 친윤 후보고 나는 진윤 후보. 이게 이제 두 번째 연관 검색.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셔요. 또 이러셨어요. 친윤 진윤 왜냐면은 하지 안 되죠. 근데 우리 김기현 후보님께서 네. 너무 친윤 이 윤심 파리, 네. 윤심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비판하셨잖아요. 그걸 비판했습니다. 근데 왜 진윤입니까?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느니 뭐 어떤니 계속해서 했고요. 네. 또 이 초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막 그 나경원 의원 네. 사퇴 촉구를 했고 이런 거 결국은 이게 분열의 중심에 우리 김기현 후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뺄셈 정치의 이 중앙에 김기현 후보가 있다. 오. 그래서 왜 경선만 생각하냐? 총선을 생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짜 윤심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 승리를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행동이 나오겠느냐? 아. 그래서 그분은 경선 승리. 윤상현은 총선 승리를 생각한다. 아, 네네. 그게 진짜 윤심을 생각하는 후보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예. 안철수 의원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그 노골화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방해꾼, 네. 적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윤심팔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누가 뺄셈 정치하고 있는 겁니까? 아, 예를 들어서 네. 윤심팔이 맨 처음 시작한 건 김기현 후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도 윤안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안연대. 네, 윤안연대. 윤안연대. 네. 윤안연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대통령을 두 분 다 끌어들였어요. 네.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윤상에는 당하고의 연대, 윤당연대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저도 얘기했으면 윤윤연대 해야죠. 아, 윤윤연대? 윤윤연대란 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윤당연대다. 아, 저야 대통령하고 친하지만 아, 윤당연대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김기현 후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과하면 대통령실이 양쪽을 다 그럼 공격을 하든 거야지 한쪽만 공격하면 한쪽 편드는 게 유난 연대를 하면서 네. 이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지나쳤다라고 느꼈겠죠. 그래요? 느끼다 보니까 네. 느끼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주변 분들이 나서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문제는 정말로 비대위원장, 선관위원장들의 역할입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좀 과한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죠. 심판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심판이면 햇살도 불고 레드카드, 옐로카드를 던져야 되죠. 그럼 뭐 김기현...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김기현 후보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후보는 뭐 윤심 후보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해야죠. 아. 그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갈등부터 해서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갈등까지 해서 예, 예. 이런 갈등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또 대통령실 개입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뺄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대통령이 뺄셈 정치한 증거는 네. 하나 없고요.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은 비판 못 하셔. 대통령의 얘기를 네. 들어본 적이 없고. 일단 대통령 얘기를 들어본 적이 네. 없고, 네. 일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스스로도 자중자애해야죠. 아.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해야죠. 네. 아,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해야죠. 대통령 승인 없이 그런 발언들이 언론 보도로 쏟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일단은 유난연대 표현에 대해서 지나친 면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그런 것 같고 앞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네. 휘슬 좀 불어라. 아. 정진석 위원장. 그게 그분의 역할이다. 유난연대로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곤혹을 치렀는데 윤상현의 윤, 안철수의 안 연대 없냐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아, 아직까지 그런 연대 그건 없습니까? 네. 저는 윤당연대. 알겠습니다. 윤당연대고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재작년에
두 분의 이제 만남을 처음으로 제가 성사를 시켰거든요. 당내 분위기가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라는 이 어떤 인식이 팽배할 때 네. 제가 단일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아~ 처음으로 날렸습니다. 아, 중재자 역할을 좀 예. 하셨군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태동이 됐고 네. 이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덜셈 정치 그때부터 만들어 오신 거네요. 덜셈 정치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연간 검색 마지막 것도 보겠습니다. 직접 써오셨어요. 역전 드라마 윤 의원님의 앞으로 바라는 연간 검색어입니다. 네. 아, 저는 네. 역전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최고 앵커님 아시잖아요. 왜죠? 아니 지난 2016년 총선 때 네. 무소속. 아 무소속.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했죠. 아. 이 친박 인사라고. 네. 또 2020년 총선에도 친박 네. 인사라고 해서 또 무소속.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살아왔죠. 아 그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역전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또 역전하는 게 네. 수도권의 역전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수도권의 지난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요. 네. 정말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이 49개 의석 중에 국민의힘 의석수는 딱 8개입니다. 아이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는 없어요. 아. 경기도 59개 의석 중에요. 당시 7개만 의석을 해요. 7개. 와. 네? 52석은 저쪽 야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21석 중에 17석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네.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요. 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매번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역전을 시켜야 되잖아. 네.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 결국 수도권에 처절한 네. 이 어떤 선거를 치러본 사람. 아, 경험으로. 최고의 어떤 전략가,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아. 당내에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경험을 역전하겠다. 바탕으로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 알겠습니다. 수도권 승리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겠다. 네. 네. 그럼 어찌됐든 4위 안에 올라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뭐 너무 양강이니까 두 사람은 빼고 네, 네. 황교안, 천하람 네. 둘 중에 누구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이제 이 책임 당원분들이 대단히 전략적이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을 영입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총장을. 네. 그런 식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 근데 대통령도 법조인. 네. 김기현 의원도 법조인. 황교안도 법조인. 천하람도 법조인. 전부 네. 법조인이잖아. 이게 전당대회 흥행이 되겠습니까? 균형을 잡을 거다. 저같이 외교 안보통이라든지 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전당대회 흥행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좋고 네. 그래서 네. 수도권 대표 알겠습니다. 충청도 출신 네. 짱이다. 알겠습니다. 네. 윤상현 네. 예비 후보님 선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